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 입맛의 찰떡 음식궁합 베스트 13! 영상 보시고 얼마나 공감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첫 번째, 순대와 떡볶이.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순대 간, 퍽퍽할 쯤에 그렇게 떡볶이를 탁 찍어 먹으면. 두 번째, 김치와 라면.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조합인데. 그쵸.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이게 또 라면마다 또 맞는 김치가 또 다 다르다. 그쵸. 세 번째, 회와 초장. 초장 찍어 먹는 스타일입니다, 저는. 저도 초장도 먹고 간장도 먹고 막장도 먹는데 대부분 회 초장 많이 드시죠. 네 번째, 게딱지에 흰 쌀밥. 여태 말한 궁합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궁합입니다. 저는 평생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흰 쌀밥에 스팸. 짠맛이 강해서 스팸은 좀 멀리하는 편인데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하죠. 그럼요. 이거 스팸만 있어도 식사하시는 분들 많아요. 여섯 번째, 냉면에 고기. 육쌈냉면이라고 하죠. 그쵸. 저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을 때 고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미리 냉면을 식혀서 같이 싸먹거든요. 맛있어요. 맞아.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일곱 번째, 삼겹살에 소주. 이 조합도 굉장히 환상의 궁합 조합인데 저는 소주랑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다음날 꼭 괴탈이 나서 맛있긴 한데 좀 멀리 해요. 여덟 번째, 김밥에 어묵국물. 퍽퍽한 느낌을 어묵국물로 맞아요. 딱 정화시켜주면 맞아요. 간이 굉장히 잘 배어서 맛있죠. 그 밥알과 야채들이 이렇게 아라리 돌죠. 넘어가는 그 느낌. 아홉 번째, 치킨에 맥주. 이게 1등이 아닌가 치킨 싶은데 치킨에 맥주. 치맥은 뭐 일단 고유 명사처럼 맞아요, 되어 있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이게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상품적인 많죠. 네. 열 번째, 마요네즈와 오징어. 오징어의 짠맛을 마요네즈가 중화시켜준다고 해야 되나?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턱이 안 좋아. 저는 마요네즈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징어 먹을 때만큼은 팍팍 먹습니다. 11번째, 제육의 계란찜.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 배고플 때 제육 덮밥에 네. 계란찜 먹어주면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. 네. 12번째, 갓 지은 밥에 갓김치. 돌솥밥이나 가마솥에서 한 밥 있잖아요.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갓김치랑 먹어주면 환상이죠. 특유의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따뜻한 밥에 그 시원한 갓김치 먹으면 환상이죠. 그것만 있어도 다 먹을 거예요. 13번째, 수육에 겉절이. 엄마가 김장할 때 수육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맞아. 누가 제일 먼저 그 김장날에 수육을 먹을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찾아가서 절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궁합, 조합이 있나요? 저는 게딱지의 흰쌀밥이에요. 원래 게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소함과 짭짜름함과 달큰함과 이게 다 어우러진 맛이잖아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저는 하나 먹으라고 하면 네. 냉면에 고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인 입맛에 찰떡인 음식 궁합을 알아봤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궁합이 있다 이러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